365번이요. 함수 위에 또 가우스가 나왔다. 와, 이 가우스는 약간 그풀때 부담이 되죠. 네. 그래서 항상 그 풀이법을 몇 가지 꼭 기억하고 나서 풀어야겠다. 가우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가우스.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일 때얘 값을 구하죠. 그럼 가우스는 원래 기본적으로 푸는 공식이 있어요. 공식은 뭐냐면 가우스 x 자체는 항상 x-1보다 크다. 그리고 뭐보다 작다? 자기 자신보다 작다.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. 근데 이게 그 극한에서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부등식으로 쓰여지는 경우에 극한 리미트를 취하면 이 x-1의 값과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x의 값, 리미트 x의 값, 요것이 서로 같은 식이 나오면 얘는 서로 같다. 이렇게 해서 카운트 값을 구했던 거 기억나요?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였지. 자, 그래서 얘도 생각을 해보면 식을 두 개로 나눠 쓰는 거야. 그러니까 x-1이라고 생각해서, 그래서 x-1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x-1, 가우스 x를 x-1로 풀어준다. 이렇게 푸는 것과 그대로 푸는 거,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, 그 다음에 x, 이렇게 푸는 것 간에 극한 값을 구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얘 극한 값 구해서 얘 극한 값과 얘 극한 값이 서로 같다 라고 한다면, 그러면 연속이다 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?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. 그럼 극한 값이 같은 거지. 상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죠. 라니까. 네.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을 서로 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여기선 가우스라서 식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.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뭐지? BX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이렇게 식이 전개가 되죠. 정리를 하겠어요. 얘랑 얘랑 2차항이니까 1 플러스 A X의 제곱 그 다음에 EX BX AX 있네요.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C 플러스 B 마이너스 A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는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좀 짧죠. X의 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니까 얘는 1 플러스 A X의 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. 이게 가우스가 갖는 범위야. 근데 가우스는 이거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떨 때 연속이라고 생각한다면 끊김이 없어야 돼. 가우스가 원래는 좀 약간 끊기잖아.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것은 서로 극한값이 같을 때 구간에 끊김이 없다. 그래서 얘랑 서로 같은 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X 2차의 계수는 똑같으니까 뭐 계산이 안 돼. 근데 1차의 계수가 있죠. 그다음에 뭐 계산 안한거 있나? 아, 여기 상수항을 안 썼구나. 1, 플러스 1 이렇게 된다.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C 플러스 B 마이너스 A는 B와 같고요.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이쪽은 없네. 그럼 0이야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래서 B는 1 이렇게 그려주고 B가 1일 때 B는 뭐 지워지네? A는 마이너스 2인가요? 네. 이렇게 된다. 그래서 둘 더하면 마이너스 1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가우스 문제 풀이 방법. 이렇게 식을 써서 문제 푼다를 꼭 기억하세요.